안녕하세요. 팔레음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5월 15일자 팔레음고 민사 한의사와 처방 조제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-250264 판결입니다. 팔레음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일 있으면 팔레음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이제 채무 부존재의 확인이고요. 원고는 한의사였습니다. 피고는 이제 실손보험의 보험회사인데, 그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환수하려고 하니까 한의사가 역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. 결국 원고 한의사가 패소했죠. 상고 기각됐습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이제 녹십자라는 그 제약회사가 신바로 캡슐이라는 약을 만들고, 월드 제약은 아피톡신주라는 뭐 이제 뭐 이런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약의 두 개의 약의 특징이 뭐냐면 생약제제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성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 생약제제, 그러니까 보통 뭐 생약제제라고 하면 뭐 무슨 그 화합물이 아니라 실제로 뭐 식물이나 이런 거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약인 거죠. 근데 이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서 식약처에다가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안전성, 유효성 심사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한의사가 생약제제니까 한의하고 동일하다. 따라서 요거를 한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죠. 이 신바르 캡슐이나 아피톡신주를. 이게 이제 과연 한의사가 이런 약을 처방할 수 있느냐?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. 즉, 양약으로 품목 허가가 받은 약품을 한의사가 처방 조절할 수 있는 거냐? 특히 생약제제일 경우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문제죠.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,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안전성, 유효성,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방 조제할 수 있다. 한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, 유효성, 심사 기준에 따른, 그 기준에 따를 때만 그 한약에 대해서, 처방 조제를 할수 있고,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처방 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수령한 실손보험금 반환해라. 부존재 확인 기각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는 뭐, 결국 한의사는 한약 처방 조제만 가능하다. 이제 그게 한의사의 그 자격 요건이고, 그것이 생약제제라 하더라도 그 생약제제가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품목 허가 받은 거라면 그건 한의사를 할수 없다는 거죠. 근데 요거는 그냥 좀 특이하고 약간 재미있는 판결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이거는 뭐 다른 일상적인 사건에서 뭐 내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상식 수준에서 한번 알아주시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